저도 기왕후 그리고 허삼관 하면서 조금 무겁고 조금 너무 진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조금 그리웠어요. 그러면서 이제 목숨 건 연애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요.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인데 굉장히 거기에 스릴러가 같이 접하면서 긴장감도 있고 그 뭔가 두 남자와의 로맨스가 굉장히 조금 색다르면서도 쫄깃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로칸이라는 캐릭터를 읽었을 때보다 정명 씨가 같이 하면서 되게 더 매력적으로 많이 입체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되게 열심히 뭔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. 근데 또 낯가림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면에 진백님 씨는 이제 외국 친구인데도 비해서 굉장히 약간 유쾌하고 굉장히 약간 개구장이세요.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고요. 또한 가지 굉장히 또 감동했던 건 대만이 아닌 한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데도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생스러웠던 것보다 제가 영화에서 방구를 이제 끼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가 조금 저한테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연기한 것보다 영화로 된거 보니까 더 뭔가 이렇게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된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어떻게 표현을 할까. 근데 감독님이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고. 저는 마네킹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부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좀 무거웠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어떤 코믹의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코믹한 장면을 연출할 때 저는 되게 신났었어요. 네. 천정명 감독님.